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네.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서브 디케이 이펙터들을 다루면서 제가 그냥 침을 질질 흘렸죠. 그렇죠. 요즘 또 현이 형님과 저의 이제 관심을 이제 갑자기 그 받게 된 서브 디케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또 삼각관계인가요? 그럼 우리가 서브 디케이 포함해서. 네. 이 서브 디케이의 특집 2입니다. 네. 네. 옥타 신스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브 신디사이저고요. 실제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연출되는 아날로그 신스 페달입니다. 이 개발한 이유가 독특한데 오래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서브 디케이 브랜드의 직원들이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이 옥타 신스를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구나. 계속. 제작을 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완성을 하기 위해 12번 이상 설계하고 수정을 했대요. 이거 하나 만든다고? 와. 뭐냐면 이런 게 독특한 거죠. 얘네가 이제 확실히 철학이 경영 철학이 확실한 게 다른 사람들은 많이 쓸 수 있는 다수를 노리고 드라이브 하나를 내고 수십 년 동안 팔아먹는다면 이 친구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옥타브 신디사이저를 쓰는 연주인이 그런 소수의 연주인을 위해서 6년 동안 12번을 갈아엎고 출시를 한 거예요. 확실히 이 회사가 저도 좀 실력 있는 회사하고 독특하다고 느끼는 게 저때 저희가 리뷰했던 프로테우스 같은 그쵸. 경우는 샀어요. 저 샀거든요. 바로.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소리가 알차고 이게 가지고 있으면 아, 내가 이 소리가 필요할 때 분명히 나는 이걸 자신 있게 쓸 수 있어 라는 게 있는 회사라서. 그리고 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브 디케이의 이펙터들을 다룰 수 있는 연주자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분명히 다른 연주자들이랑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가 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일단은 로우 웨이브 폼 레저넌트 필터 를 더하면 이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라고 하네요. 옥타 신스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모방하거나 시뮬레이티드 하는 시도 이상을 보여주는 페달이래요. 이 페달은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독특한 점이 뭐냐면 아날로그 신스 아니면 이런 신스 페달들이 다른 브랜드에서 여러 개 나왔고 돌리다 보면 어쩌다 환상적인 사운드가 하나가 걸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테이프로 바로 고정해 놓을 수도 없고 잠깐 노브가 살짝 돌아갔다 돌아오면 그 소리를 다시 찾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 특히 TC 일렉트로닉스에서 나오는 그 기타 신스나 베이스 신스 같은 여러분도 써보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노브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살짝 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쉽고 빠르게 사운드를 제어하고 언제든지 그 사운드를 다시 쉽게 재현할 수 있는 노브 타입이니까 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IC와 주변에 구축된 두 가지 다른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아날로그 합성을 하는데 기타 세 개의 구형파로 변환되는 옥타버를 첫 번째로 사용하고요. 네. 이 옥타브 사운드를 공진 로우 패스 필터로 통과시켜서 한번 이펙팅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요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우 웨이브 폼과 레저넌트 필터를 거치면서 익숙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와 동일한 파형을 완성하게 된다고 하네요.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9V DC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네. 보시면은 블렌드 3옥타브 음색의 믹스 컨트롤이고요. 네. 그다음에 뎁스 필터의 범위를 조절합니다. 이 네. 노브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연주하는 가금표의 필터 차단 주파수를 높이게 됩니다. 필터를 완전히 아래로 돌리면 가청 주파수 이하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소리가 아예 안 들린다고 하네요. 네. 다음에 레저넌스 필터의 레저넌스와 피드백을 조절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필터의 차단 주파수가 강화가 되고요.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제가 네.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 쓰면서 로우 웨이브 폼이라든지 레저넌트 네. 필터라든지 뭐 공진 로우 패스 필터로 통과시키는 이펙트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 저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을 사용을 했는데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네.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그대로
연출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확 하실 거예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네가 왜한 방에 있냐면, 기타를 가지고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소리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듯한 톤이 아니라, 완전히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는 듯한 톤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막 돌려볼까요, 일단? 그럴까요? 어떻게 돌릴까요? 형님 막 돌려보여주시겠어요? 네네네. 제가 그러면, 저는 계속 네. 치고 있겠습니다. 뎁스를 한번. 네. 와! 오, 맨. 와! 와우! 진짜 DJ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셨어요? 클럽에서 문 열고 들어가는 소리? 얘 진짜 멋있네요. 드라이브랑 한번 물려볼까요? 네, 튜브 스크리머 네. 켜보겠습니다. 808. 야! 신기하다 너무 이거. 멋있네요. 얘는 진짜 명기네요, 명기 물건인데? 물건이네요. 정말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옥타 신스를 사용을 해서 시연을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저 근데 큰일 났어요, 또. 아, 뽐뿌가 왔나요? 또 왔어, 뽐뿌 왔어, 또. 근데 얘는 진짜, 아, 이게 뭐냐면, 솔직히 다른 브랜드의 이런 이펙터들 보면, 그냥 장난감인가 보다. 그리고 말겠는데, 와, 미쳤다. 정말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네. 유용하게 쓸 것 같고, 이 친구는 정말로 그런, 된다면, 이누 씨랑 같이 해가지고 기어 타임즈에서 키보드라든지 다른 학기에 물려서도 한번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궁금하네요. 와. 근데 진짜 그 아까 그 표 그 그 그 설명에서도 그 말을 했던 게 이거는 그냥 뭐야 신세사이저라고 말을 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뭐 무그라든가 뭐 노드리드 같은 거를 직접 사용하고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좀 디지털형 안하려고 뭐 이런 거 다 작업할 때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 아까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그 신스 이펙터로 쳤을 때 그 느낌을 그 받는다라기보다는 그 이게 신스 소리다라는 느낌보다는 신스틱한 소리다. 그쵸, 그래서 결국 기타로 내는 신스틱한 소리다라는 걸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칠 때는 내가 진짜 신스 건반 치는 줄 알았어. 그 그리고 이제 뭐 그 프로그램 이제 로직 자체에서도 이제 그 시퀀싱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이제 제공하는 이제 로직 안에 생태계에 있는 신스 사이저를 쳤을 때에도 느껴지는 그 소리들이 말 뒤에 말리는 소리라든가 그 터치에 비해서 그 반응하는 그 EQ 값이라든가 컴프 뭐 필터 이런 것들이 오 기타로 그쵸. 치는데도 느껴져요. 맞아요. 오 장난. 그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은총 씨 먼저 한줄평. 예. 네. 아 네. 저는 또 사버릴 것 같습니다. 와 얘네는 미친 애들인 것 같아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옥타브 신디사이저. 와 얘는 와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점수를 어떻게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재미로 보는 이펙터 수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얘를 들고 어떤 음악을 만들까? 음악적인 영감을 주는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런 이펙터이기 때문에 은총 씨께서 뽐뿌가 온 것처럼 저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곡에는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하나는 사서 써보고 싶다. 저는 저희 곡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더 뽐뿌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점수 한번. 네. 네. 하나, 둘, 셋. 10점, 10점. 와우,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제가 왜 10점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네. 10점을 너무 주고 싶었는데, 네네. 뭐랄까, 제가 이제 쓸 수 있는 영역은 아닐 수도 있다. 네. 근데 정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연주자한테 음악적인 영감을 주고 있어요. 너무 좋은 패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디사이저를 못 다루는 친구들도, 기타만 잘 치면은 완벽하게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죠. 대안이 될 수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서브 디케이 이펙터 네. 찾아옵니다. 네. 서브 디케이 정말 대단한 회사네요. 그렇죠. 이렇게 확실해야 돼요, 뭔가. 네. 맞아요. 요즘엔 이래야지. 특징이 확실해야. 네.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이펙터만큼은 오랜만에 저희가 또 소개를 드릴게요. 네. 매장 오셔가지고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네. 구매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